혼동하기 쉬운 다음 한자들의 차이점을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럼요. 이 가지런히 자와 다루얼 자는 엇비슷한 것 같아도 틀립니다. 가지런히 자는요, 삐친 별과 두 이와 뚫을 꼰을 합해가지고 가지런히 자인데, 74번, 74번째 익혔던 다루얼 자는요, 삐친 별과 치켜 꺾은 갈고리와 두 이 자입니다. 그래서, 가지런히 자와 다루얼 자는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삐나리 자가 두 번 뚫어서 가지런히 해 가지런히 삐나리 자가 두 번 뚫어서 가지런히 해 가지런히 삐나리 자가 두 번 뚫어서 가지런히 해 가지런히 삐나리 자가 있어요. 뭐예요? 삐친 별입니다. 이 삐친 별은요, 긴 삐침 또는 선 삐침, 그러나 엇비슷하니까 삐침별로 먼저 연상하시고요. 두 번, 두이지요. 두이. 뚫어서 뚫을 권입니다. 가지런히 자입니다. 이 가지런히 자도 아무리 한자를 봐도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바로 보고 느끼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연상을 해버린 겁니다. 가지런히 자라고요. 아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준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쳐줘요? 어떤 비디오에서 이런 걸 설명해 줍니까? 아, 30년 동안 이 학생들을 가르친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실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못합니다. 삐나리 자가 두 번 뚫어서 가지런히 해 가지런히 이렇게 음료를 넣어서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가지런히 자를 이루고 있는 선삐침 또는 긴삐침, 예, 물론 삐침별로 연상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 두이, 뚫어서, 뚫을 꽃 이 세 글자를 합해가지고 가지런히 자가 된다 하는 점을 염두하시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삐순이와 왱갈순이 둘이 있는 달밤에 다루얼 김비순이와 인갈순이 둘이 있는 달밤에 다루얼 김비순이와 인갈순이 둘이 있는 달밤에 다루얼 김비순이와 인갈순이 둘이 있는 달밤에 달월이란 말은 김비순이는 곱고 긴 삐침을 말하며 왼갈순이는 가로 꺾어 왼 갈고리를 말합니다. 둘이 있는은 둘자를 말하며 달밤에는 달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긴 삐침과 가로 꺾여 왼 갈고리 그리고 두 이자를 합하여 달월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삐순이는요, 머리가 곱고 긴 삐침을 말합니다. 왼갈순이는요, 가로 꺾은 왼갈고리를 말하죠. 가로로 꺾어가지고 왼쪽으로 갈고리가 있으니까 왼갈순이 둘이 있는, 그래서요, 두이자입니다. 두이. 이렇게 해서
곱고 긴 삐침과 가로 꺾은 왼갈고리와 두 이자를 합친 글자가 뭐다? 다롤자. 74번째 부수 공부할 때 했댔습니다. 긴 삐순이와 왼갈순이 둘이 있는 달밤에 다롤. 전체 장면을 느끼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읊고 있는 겁니다. 긴 삐순이와 왼갈순이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두 사람에서 있는 달밤을 연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곱고 긴 삐침, 가로 꺾은 왼갈고리 두 이자를 합쳐서 다롤자가 된다는 것을 영원히 연상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